오늘은 제가 좀 예쁘게 머리 묶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준비했어요. 우산 왜 그 아시죠? 우산이 예쁘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막 예쁘고 예쁘다는 거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요소가 좀 많아요. 그래서 머리를 좀 진짜 안 묶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제가 한번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우선 저희 단점을 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귀가 좀 이렇게 당나귀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귀가 튀어나있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을 때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 귀 때문에 볼륨감을 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통수 절벽이라고 하잖아요. 제가 뒤통수 볼륨이 많이 없어요. 여기는 높은 데나 여기는 볼륨이 없는 편이라서 이런 것 또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그렇게 숱이 없고 그리고 예쁘게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묶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머리 묶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. 뭐냐면 웨이브 넣기입니다. 웨이브를 좀 넣어줘야 얘가 좀 볼륨감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묶여요. 근데 생머리를 묶게 되면 얘네가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되게 이렇게 빳빳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를 좀 웨이브를 넣고 요 시작을 할 건데 웨이브 넣는 방법은 상관없어요. 제가 기존에 앞전에 뭐 물결 웨이브를 넣던 봉으로 넣던 뭐 트위스트로 넣던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해봤는데요. 그냥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쪽은 물결 느낌으로 넣고 위에는 봉을 이용해서 넣을게요.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드리는 거지만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. 상관은 없어요. 우선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없애지 않을 거라서 앞머리는 좀 주룩불 좀 말아줄게요. 그리고 참고로 저는 브루프 좀 큰 사이즈로 들어왔어요.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대짜라고 하는데 그냥 좀 큰 걸로 좀 들어가는 게 좀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탄탄하게 말아주시고 전체 웨이브를 좀 넣어볼게요. 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게 묶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. 어차피 묶을 거기 때문에 볼륨 위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빠른 진행으로 머리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웨이브 넣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앞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아래에 컬을 넣었고요. 위에도 똑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. 위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허리부터 이렇게 좀 웨이브를 좀 넣어주세요.
전체 웨이브를 좀 넣어봤어요. 머리 묶기 전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볼륨감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. 진짜 어마어마한데요? 그리고 제가 뒤에가 볼륨이 좀 안 있는 편이라 뒤에는 이렇게 꼬리핏을 이용해서 레콤을 넣어줄게요. 레콤이라고 하면 빗질을 반대 방향, 역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해요. 넣고 머리를 묶으면 가장 좋은 점은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머리가 볼륨이 시간이 지나서 처지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. 저처럼 뒤통수가 조금 납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머리를 묶을 건데 저는 앞머리를 지금 풀 거예요. 그래서 앞머리 느낌을 보면서 같이 머리를 묶을게요. 실패는 자, 이렇게 머리 묶기 방법이 끝났습니다. 뒤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고 풍성하게 연출이 좀 됐는데요. 저처럼 이렇게 볼륨감 없고 수도 없고 좀 머리 묶는 거를 꺼려 하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을 몇 가지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,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!